안녕하세요. 아버지 말을 들려주는 사람 정학진입니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요. 오늘 아버지 말은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역사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점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무엇보다도 또 기쁜 것은 책을 읽고 줄거리만을 파악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내용에 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다는 점이다. 독서를 할 때는 그 내용 자체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의 사고를 가미하여 깊이 생각해 보는 자세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글의 내용을 줄줄이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은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창고처럼 필요 없는 정보로 넘쳐서 지식에 알맞을 때 바로 꺼냈을 수가 없단다. 책 읽는 방법도 습관이다.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계속해 주기 바란다. 지은이의 명상만 믿고 책 내용 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지은이 고찰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바란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몇 권의 책을 조사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사실 역사적 진실까지는 알수 없으므로 우리가 역사를 고찰하는 방법은 거기까지가 한계다. 역사책을 읽다 보면 역사적인 사건의 동기나 원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사고방식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한 다음 지은이 고찰이 옳은지 그 밖에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을 스스로 생각 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설사 비굴하거나 자질구레한 동기일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란 복잡한 모순투성이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격렬하게 변하기 쉽고 의지는 허약하여 마음은 몸이 건강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존재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일지라도 허술한 구석이 있고,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뛰어난 구석이 있다. 또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일지라도 어딘가 장점이 있고, 예기치 못하게 훌륭한 일을 해낼 때도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역사적 사건의 원인을 밝힐 때, 좀더 높은 차원의 동기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것과 다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좌절된 이유는 루터의 금전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보통 역사적 커다란 사건뿐만 아니라 사소한 사건에까지 깊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것처럼 기술한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모순투성이 존재다. 인간의 행동이 언제까지나 자기가 갖고 있는 우수한 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인간이 때로는 바보스러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보스러운 인간이 현명하게 처신하는 법도 있다. 이처럼 모순된 행동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변화무쌍 그 자체다. 그런데도 가능성이 있는 많은 동기라거나 매듭짓기 좋은 동기라는 이유에서 고상한 동기를 갖다 붙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23인의 음모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23인의 음모자들이 과연 진정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로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죽였을까? 그것만이 원인일까? 적어도 그것이 주요한 원인일까? 만약 진상이 밝혀진다면 사건의 주무자인 블루투스조차 예를 들어 자존심이나 시기심, 원한, 실망 따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원인이라고 고백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쩌면 그러한 이유가 어느 정도는 원인인지 원인이 될지야 되지 않았을까? 가끔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까지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최소한 그 사실과 결부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이 의심가기도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우리 현재는 미래의 역사이므로 매일매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뒤돌아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약한 것인지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몇 사람이 증언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일치하는가? 물론 다를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증언할 때 언동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 또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사실을 왜곡시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기들도 반드시 공정하게 기록할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역사학자가 공정하게 기록했는지 아닌지도 의심이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의 이름으로 서술된 모든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어디까지나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야만 한다. 물론 만인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조차 사실이라는 것도 존재하므로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역사책을 살펴보면은 시저의 망명이 브루투스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저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리 역사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상식화된 것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아니, 역사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학문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다만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지 말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렇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예를 인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때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 사건의 진상 따위는 알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추측이 고작이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 도리가 없다. 과거의 증언은 현재의 증언에 비하면 더더욱 애매한 법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빙성도 희박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대책도 없이 과거의 사례를 함부로 인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천지창조 이래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예가 없다. 게다가 어떠한 역사가라 하더라도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사람은 없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한 논쟁 따위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현상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논해야 한다. 비슷한 예를 참고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참고로 고쳐야지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아버지의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은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역사를 고찰하는 방법에서 역사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스스로 분석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과
그리고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아시죠?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